여러분 안녕하세요. 37.5hour 세찬캠의 해찬입니다.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 기준으로 어젠데요. 37.5시간, 즉 37시간 30분에 브이로그를 하는 건데요. 우선 지금 시간은 잘안 보이지만 4시 16분에서 이제 17분 지나갔죠. 몇 시까지 해야 되냐면요. 16일이니까 17일 7일 오후 5시 50분까지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스케줄 하는 모습들 위주로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집에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뮤비를 찍었고요. 너무나도 굉장히 멋있게 잘 마무리했고요. 3일 동안 멤버들이 힘들었을 텐데도 되게 열정적으로 잘 해줘서 아주 멋있게 끝이 났습니다. 짠, 샤워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모두 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바로 안 씻고 이렇게 노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레로 로쉐 초콜릿이에요. 지금 자면 절대 못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우선 얼른 샤워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네, 샤워가 다 끝이 났고요. 팩을 하려고 합니다. 아, 샤워하니까 잠이 좀 깼어요, 그래도. 근데 아마 더큰 잠이 이제 몰려올 거예요. 스물 하나 잠다 졸려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한 15분 정도를 있을 거예요. 시간 봐야 돼. 지금 37분이니까 아니지 52분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날그날 제가 하고 싶은 끝내고 싶은 시간에 끝내요. 아, 너무 좋다. 자, 지금 시간은 37분이고요. 대략 뭐한 20분에 시작했다 하죠. 아, 역시 3일 뮤비 찍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제가 잘때 듣는 노래입니다. 안 자더라도 엄청난 힐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음악들이죠. 저도 사실 엄청 집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나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엄청 E에 가까운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혼자만의 좀 시간이 필요해지고, 혼자 있을 때좀 힐링을 받고, 또그 받았던 힐링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네, 브이로그를 또 처음 해보니까 또, 뭘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려나. 아, 배고픈데. 사실 집에 소고기가 있긴 있는데, 생일이라고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집에 소고기가 있거든요. 구워 먹기도 귀찮고, 무엇보다 또 저는 가면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구움이 안 되니까, 용인까지 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3시에 까지 이제 촬영을 하고요. 롯데 패밀리 행사를 가게 됩니다. 저희가 또 되게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그 콘서트에서 했었던 맛이랑 버퍼링을 준비했거든요. 진짜 너무 생각보다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라갔죠. 제가 꼭 버퍼링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맛이랑 버퍼링이 올라가기로 된 건데 방금 오면서 그두 개를 봤거든요, 영상을. 첫 브이로그라서 좀 진짜 스케줄 하지 않을 때 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좀 컴백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낸 게이 브이로그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될수 있을 때 브이로그 자주 찍으려고 할게요, 여러분. 이제 새벽이니까 오늘 시간 기준으로 이제 3일 뒤면 성공개 브로큰 멜로디스가 공개가 되는데요. 들어가이. 부럽죠, 저는.
이렇게 컴백 전에 노래 들어볼 수 있어요. 엄청 고음도 많은 노래고 어려운 노래예요. 진짜 저 포함 모든 멤버들이 너무 좋아했던 곡이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스. 녹음 때도 되게 어려웠었어요. 사실 고음에서부터는 좀 디테일 살리기가 어려운데 확실히 그렇게 어려운 녹음을 해야 좀 느는 것 같아요. 물론 녹음이 연습은 아니지만 뮤비도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인스타 라이브에서 얘기해 드렸지만 되게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되게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뮤비였던 것 같고, 일단 우리 애들 얼굴이 너무 귀엽잖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뮤비를 찍는 중간에 이제 제가 틈새라면을 엄청 좋아해요. 진짜 라면을 사실 자주는 안 먹어요. 자주는 안 먹는데 막 집에 잠깐 왔다가 얼마 안 지나서 금방 나가야 될 때는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때 보통 이제 틈새라면을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매움에 좀 익숙해져 있었는데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한번 먹어봐라, 너무 맛있다. 난 당연히 다 먹어본 라면인 줄 알았는데 안 먹어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어봐라 했는데 너무 맵다고, 진짜 엄청 맵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형 마크 형한테도 끓여줬거든요. 마크 형은 안 그래도 못 먹는데 진짜 난리 났고 막. 근데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밖이 이제 밝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 보통은 항상 이 시간에 자요. 화날 때. 그래서 안마 커튼 딱 쳐놓고. 전 진짜 예민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냄새에 예민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그런 냄새를 약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큰 마음을 먹고 저 아로마 기계를 샀거든요. 투어 갔을 때 이제 호텔에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서 있지? 어디서 있지? 하다가 딱 저 기계를 봤는데,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기계예요. 에어 아로마라고 하는 기계인데 일단 향이 진짜 멀리 가고, 제가 거실에 하나 방에 하나 이렇게 뒀거든요. 진짜 짱이에요. 여튼 향수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바디로션 냄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생각보다 냄새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가끔 부모님이 이제 오셔서 자고 가시는데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아주고 엄마랑 같이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14살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되게 특이하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햇빛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제 집에 있으면 지금이 해가 떠 있는지 달이 떠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낮이나 밤이나 오자마자 거실 커튼 쫙 치고 불 켜놓고 있어야 되고, 전 진짜 집이 어두워요. 정말 되게 아늑한 릴렉스, 언제나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돼 있고. 오, 팩 대고 올게요. 머리 가지 말리고. 아, 불안했어. 불을 안 껐어. 자, 머리까지 말리고 왔고요. 시원한 음료수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 제로 펩시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중독돼요. 진짜 콜라는 진짜 중독이에요. 집에 막 한 박스씩 사다 놓고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장발을 엄청 오래 고집을 하다가 짧게 커트를 했더니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함과 동시에 머리가 좀 빨리 말려지는 것 같아서 이건 또 괜찮네 이러면서, 드림쇼 2 앵콜 콘서트 때 이제 첫날 도영이 형, 태용이 형, 정우 형, 찬이 형 이렇게 네 명이 왔었잖아요. 끝나고 딱 만나러 가자마자 나한테 구렛나루 좀 자르라고, 무슨 마이크 하나 더 이렇게 하나 더 찬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원하게 구렛나루를 날렸죠. 근데 웃긴 건 127 헤어 선생님한테 이제 커트를 받고 드림 딱 갔어요. 갔는데 애들이 커트했네? 야, 커트할 거면 구렛나루도 좀 자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큰맘 먹고 구렛나루를 다 날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짧게 자르라고? 아, 역시 다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이 베이지 염색하는 것 때문에 지금 좀 고민 중인데,
이번 ISTJ 뮤비에서 꼭 검은색 헤어를, 이 어두운 헤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사실 베이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알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랙 헤어를 했고, 왜냐면 멤버들이 색깔이 다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두운 멤버도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컬러가 사실 블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컬러를 포기하고 블랙으로 했어요. 근데 블랙으로 뮤비만 찍고 베이지로 바로 염색을 하려 했는데, 내가 베이지로 염색을 바로 할 거다 라는 얘기를 안 하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쌤한테 저 베이지로 이제 염색할 거 했더니 안 된다고, 절대 못 한다고, 이게 블랙으로 덮고 탈색을 하면은 머리 녹을 때까지 탈색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될까 말까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살짝 절망하긴 했는데, 아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콜라가 0칼로리지? 근데 진짜 자세하게 음미하면서 먹잖아요? 진짜 안 달아요.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23분 뒤에 나가야 돼요. 아침을 좀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아침 메뉴를 좀 미리 고민을 해봐야겠다. 거의 한 9시쯤 촬영 시작해서 6시간 정도 촬영을 하겠죠. 아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지. 뭐 하고 있었나 생각했네. 허거 먹고 싶다. 허거 생일날 런진이랑 지성이랑 마크 형이랑 넷이서 허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도영이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전화 온 게 아니다. 마크 형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혜찬이 여기 있어 해가지고 나한테 바꿔줬는데 도영이 형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전화했어? 어 몰랐네? 그래가지고 어디야? 그래가지고 나 지금 애들이랑 허거 먹으러 왔는데 그랬더니 술 한잔 해야지 그래가지고 형이 왔어요. 이제 형이 이제 생일 선물로 이제 맛있는 술도 선물로 주고 해가지고 이거를 생일에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127 컴백할 때도 이거 찍어야겠다. 이번엔 드림편으로 올라갈 거니까 다음에 127편으로. 자 지금은 이제 14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갈아입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패션의 컨셉은요, 이보다 더 편할 순 없다가 저희 컨셉입니다. 아, 여름인데 후드 집어 긴 바지 덥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다 보니까 에어컨이 좀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늘 긴 시간 촬영하는 날에는 집업을 챙겨가는 편입니다. 더위를 엄청 잘 타는데도 추위를 엄청 잘 타요. 도대체 전 뭘까요? 저는 겨울에도 창문 열어놓고 자거든요. 이불 여기 끝까지 덮고.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자요. 이불 이렇게 끝까지 덮고. 벌써 정규 드림 3집 멤버들이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늘 준비할 때 회의만 정말 수차례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그 아이디어들의 양을 정리해 주시는 회사도 엄청 대단한 것 같고, 아 뭔가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 이제 수록곡 중 한 곡을 이제 저희 온전히 저희 7명이서 이제 쓴 가사가 있어요. 저희 7명이 모여서 막 아이디어 회의하고 각자 퍼져서 쭉 써보고 다시 모여서 더 좋은 멤버의 가사를 골라서 수정하고 보내서 컨펌하고 다시 수정하고만 거의 한 세네 차례 반복하고 그렇게 완성이 됐어요. 미국 투어가 있을 때 준비를 했는데, 사실 공연이 끝나고 오면은 보통 한 11시 12시쯤 돼요. 다들 엄청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인데도 끝까지 다 책임감 있게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거 보면서 그 아이들의 열정에 내가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 자극도 받으면서 저도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시간은 5시 25분이고요. 시작한 지 1시간 5분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 26시간 잘 채워봅시다. 저는 그러면 촬영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 촬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5분입니다. 약 출발한 지 5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1시간 반 자고 일어났습니다. 잠을 좀 깰 겸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밥 자고요. 메뉴는 소고기 뭇국이랍니다. 와, 근데 진짜 졸리다. 아, 이 와중에 배는 고픈데. 와, 밥이랑 겉절이 담고요. 햄 야채 볶음. 잠 깨려고 먹는 밥이지만 먹고 자면 의미가 없겠죠. 계란 후라이. 공복의 계란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보통 촬영장에 도착하면 자면서 메이크업을 받거나 잠을 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난데 브이로그 찍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입니다. 안녕 맹구야, 맛있겠지? 넌 못 먹지? 넌 살을 먹어라. 소고기 묵국입니다. 먹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짠하게 보지 마요. 맨날 아니래요. 손톱 안 지웠다. 얼른 가서 지워야 돼요. 트레일러랑 전혀 맞지 않아요. 촬영장에서 아침에 먹는 밥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고기 묵국, 뭐 육개장, 또 이제 국밥에 간단하게 뭐 계란 후라이, 햄 볶음 이 정도로 나오는데 저는 이런 아침 식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웃긴다. 거의 전혀 안 먹었다고. 이게 밥이 잘 들어가는 것도 진짜 웃기다. 이렇게 졸린데. 근데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 아침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아침밥 챙겨준 거예요. 빨리 핸드폰으로 제 머리 쓰담쓰담 해요. 고마워. 잘 먹었습니다. 역시 밥을 먹으니 잠이 깨네요. 정말 감사한 거. 식곤증 없는 건 진짜 감사해요. 생각해보니까 대기실에서 애들이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메이크업하고 올게요. See you soon. 메이크업을 다 했고요. 지금 시간은 9시 20분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메이크업 하다 결국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촬영을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씬을 몇 개 찍고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여튼 단체로 찍을 씬을 기다리고 있고요. 조크 멜로디스의 저인 것 같아요. 그죠? 제 옷에 칠드림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ISTJ를 연기했어요. 이 씬을 연기했습니다. 이제 단체 씬을 찍어야 하는데 우리 멤버들이 많이 졸린가 봐요. 다 자고 있더라고요. 커트해서 기분 좋아. 강아지 소리 들리고 새 소리 들리고 벌레 소리가 들려요. 진짜 한여름이 오려나 봐요. 저기 멀리 런진이가 에어팟을 끼고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졸려. 다 먹. 아이고 아이고 다른 곳으로 갈 뻔했어요. 이제 슬슬 재민이가 올 때가 됐는데 저 멀리 재민이가 보입니다. 매니저와 함께 다 먹. 런진이가 다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런진이가 무언가를 놓고 왔나 보군요. 촬영을 하는데 눈이 스르륵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올리는 신을 찍는데 저도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상 컨셉이 이렇게 125 향수를 뿌렸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어떻게든 여름을 이렇게 꾸며내고 싶어요. 저는 보통 촬영 때 쉴 때 뭐 하냐면 거의 뭐 두 가지죠. 멤버랑 놀거나 핸드폰이랑 놀거나인데 이제 제노랑 롤토체스 하거나 혼자 그냥 블록게임 같은 거, 핸드폰 블록게임 있잖아요. 스도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하거나 멤버들이랑 수다를 떨거나 그러면서 보냅니다. 원래 커피를 안 마셨는데 잠깐 끊었는데 요즘 다시 마시고 있어요. 커피가 안 왔어요. 언제야 커피. 저는 지금 ISTJ를 연기 중입니다. 오케이가 나왔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는지
많은 횟수가 아닌 적은 횟수만의 끝이 났습니다. 커피 왔어요? 네, 위에. 드디어 커피 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서 차에 실어 왔고요. 아니네요. 1시 반이니까 3시간이 비네요. 그동안 킬링 보이스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Yeah.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NCT 드림입니다. 킬링 보이스에 나와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오늘 같이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Let's get it. 기다려서 어서 와. 어디든 welcome together. Reputation. Trouble trouble like a miscut. 비상이 걸려 Papa for it yeah. I'm on the clutch mode.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이죠 저희 데뷔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보드 타고 등장한 7명의 소년. 지금 Let's get it. 이렇게 하면 약 20분 정도에 Killing Boys 같이 혼났습니다.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제발 잠 좀 자고 밥 좀 먹으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잠도 자고 밥도 먹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혼나야 되는 거죠? 지금 시간 11시 18분입니다. 7시간 정도 채웠네요. 저는 잠깐 대기실에 금방 다녀올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요. 네 여러분 왔고요. 저는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깐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만나요. 이따 봐요. 여기 시작하세요. 완전 카이가를 다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서 딱 네 개만 꺼내는 거 보면 네. 그러면 네.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강박증이 있는 ISTJ를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일 듯한 카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아직도 제가 왜 ISTJ인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ISTP입니다. 확실한 건 ISTP거나 ENTP인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저도 잘 100% 모르겠어요. 싹! 휴. 지금 시간은 1시 반이거든요. 이제 곧 12시간까지 대략 3시간 남았어요. 근데 12시간 동안 한 게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해가 너무 고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장터국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지금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안에 건더기를 보면 고기 있고요. 콩나물이 있고요. 와, 고기 크게 들어가 있어요. 25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기 커요. 좀 얼큰한 거에 땡긴 거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 돈이 자고 있어요. 말, 왜 안 자? 아, 배불러.
요구르트. 드디어 콘텐츠를 찾아왔습니다. 새로 맞춘 인이어가 도착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공개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뭔가 스페셜한 거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풀선 적혀 있고요. 진짜 저도 처음 봐요. 네,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양이 안 맞으면 다시 보내야 한다. 와,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를 잡아야 돼. 시끄럽다. 그렇지. 와, 진짜 가볍다. 와, 여기 인형이 짱인 것 같아.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조 이쁜 돌? 땅이죠. 진짜 많았어. 잠깐 틈날 때 요구르트 하나 더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안녕히 계십니다. 그럼 저는 진짜 이제 이따 걸어갈게요.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나고 롯데 패밀리 행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고된 촬영이었고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가면서 차에서 또 잠을 푹 자고 가서 또 열심히 무대를 해야겠죠? 왜? 아, 나오고 싶어서? 이 캠의 이름은 37.5 hours 해창캠이야. 37시간을 준비하는 거야? 어, 37시간 30분. 그러면은 내보는 유튜브 시간도 37시간이야? 아이, 그건 아니지. 아직도 12시간이 안 지났어. 촬영 끝났잖아. 아직도 12시간이... 뭐야, 촬영 안 끝났는데? 그러면 롯데 패밀리 행사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